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이 국내 최초로 암 기왕역자, 암에 걸리신 분들, 암 환자분들 딱 1년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한 초간편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호망, 유병자, 간편 315, 325, 333 혹은 333 뭐 유병자 간편보 모두 다 거의 5년이나 3년 지나야 가입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딱 1년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1년만 지났어요. 그런데 암보험 뇌혈관, 심혈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딱 1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위암이 걸렸어. 혹은 내 갑상선암이 걸렸어. 근데 1년이 지나서 다른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전이암까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넣어놨어요. 이 갑상선암이 림프암 쪽으로 혹은 전이가 돼서 위암으로 진단받았어요. 과연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존의 간편 유병자 보험은 원바람 기준이란 거죠. 웬일이야. 자, 일단은 H회상에서 국내 최초로 전이암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전이암 진단비는 기존에 다른 보험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기왕역에 대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나중에 전이가 돼도 전이암 코드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병자 311 보험이지만 1년만 지나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1년 이내에 암이든 뇌혈관이든 심혈관이든 진단받은 사람들은 진단, 입원, 수술만 아니면 딱 1년만 지나면 암, 뇌, 심 모두 다 진단비를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진단비를 가입했으면 기왕역에 대해서 다시 보장이 되냐? 일단은 암 같은 경우는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부위의 원발암은 당연히 진단비가 나오고요. 하지만 전이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년 전에 다른 암이 걸려도 전이가 되었다. 그래도 전이암 코드를 받으면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친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H회상이에요. 이 상품의 간편보험인데 제목은 311보험이에요. 311보험. 많은 설계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3은 4월달부터 고지사항이 바뀌었죠. 기존에 우리가 고지사항은 입원을 해야 된다는 피로소견, 수술을 해야 된다는 피로소견,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재검사를 해야 된다는 검사 소견인데요. 4월 1일부터 유병자 간편보험엔 최근 3개월 이내에 항목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확정 진단 아니면 질병 의심 소견이 두 개가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질병 확정 진단 경우에는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는 경증 질환 두 개까지 인수가 되는데요. 질병 확정 진단, 당신은 질병으로 확정 진단됐어. 물론 3개월 이내가 아니고 그 한참 전에 진단을 받고 계속 똑같은 약 복용, 똑같은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하지만 3개월 이내에 당신은 진단 받았어, 아니면 의심 소견이야, 아니면은 어떤 의심 증상이 있으니까 3차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아봐, 이런 분들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질병 확정 진단은 고지 후 가입이 되지만 질병 의심 소견은 인수 불가라는 겁니다. 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질병 확정 진단은요, 고지 후 예외의 질환이 있는데요, 고지 후에 인수가 가능하다. 3개월 내에 통원 경증 질환인데요, 뭐 감염성 여러 가지가 있죠. 콜레라, 식중독, 수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송충협, 발진 아니면 찌찌, 가무스, 가무시 여러 개의 질병이 있다. 치과는 충치, 과잉치, 매복치, 치두치 여러 가지가 있고 피부는 아토피, 지루, 뭐 두드러기, 탈모 이런 거. 그다음에 소화기계는 급성장염, 위염, 십이지장 아니면 대장증후군, 호흡기 질환은 급성 호흡기 감염, 독감, 인플루엔자, 코로나가 있고요. 비뇨생식기에는 방관염, 요도염, 질염, 고환염 있고 임신 출산은 유산, 임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난산, 분만, 피임 있고 눈은 각막염, 결막염, 다래끼, 매립종, 귀는 여기 보면 지금 외이염, 외이도염, 외이농양, 그 다음에 표지성 손상, 찰과상, 그 다음에 열린 상처, 염자 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311 보험이잖아요. 간편보험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이 H해상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뭐 간편 305 보험이 있고 1년 경과는 311 보험이 있어요. 오늘 저 보험왕이 얘기한 건 이 311 보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2년 경과, 뭐 4년 경과, 여러 가지 뭐 355나 325, 345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 보험왕이 얘기하는 311 보험이라는 거죠. 3개월 이내는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재검사,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5개를 고지를 해야 되고, 물론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질병 의심 소견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탈락이 되고 있다. 중간에 1은 뭐냐?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부분들은 탈락이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맨 끝에 1은 뭐냐? 암 아니에요. 지금 1년 이내에 6대 질환, 치료죠. 이런 부분들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간편한 3일 보험은요. 6대 질환 치료여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 뭐 6대 질환으로 뇌질환, 심장질환, 암으로 진단받으며 1년이 지나야 되고 입원 수술한 지 1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요즘에 다 통원 치료하잖아요. 통원 치료는 고지사항이 아니고 진단받고 입원 수술한 날로부터 딱 1년만 지나면 바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담보도 2년 감액 조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치료. 치료는 당신은 암에 걸렸어, 뇌혈관 걸렸어, 심장질환 걸렸어, 간경화 걸렸어, 급성심근경색 걸렸어, 진단받고, 진단만 받으면 1년 있다가 진단받고 약물 치료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단 후에 1년만 지나고, 약물 치료는 통원 치료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암이나 뇌혈관, 스텐드 삽입술, 심장으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한 지도 딱 1년만 지나면 가입이 되고 1년 이내에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년 이내에 6대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사대 뭐라고 되어있죠? 예라고 누르고요. 그럼 여기에 떠요. 그러면은 2년 감액 조건으로 인수가 된다는 거죠. 1년 이내는 25%, 2년 이내는 50%, 2년만 지나면 바로 50%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요. 표준체 아니죠. 간편 유병자 초간편 311 보험이에요. 오늘 저 보험왕이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속형 암만 넣은 거랑 뇌혈관, 심혈관 같이 넣은 종합보험, 이 두 가지 플랜으로 실속형과 프리미엄 플랜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저 보험왕 입장료는 안 받을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50세 여성 암 맞는 플랜이에요. 35,000원.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것도 갱신형 아닙니다. 20년나 90세 만기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 상해로 사망 시에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고요. 전이암, 림프절 전이암이죠. 2년 미만 시에는 간편으로 3,00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특정 전이암 3,000만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전이암은 뭐다? C77서부터 C8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가 1년 전에 갑상선을 걸렸는데 1년 뒤에 림프절 전이 됐어요. 전이암 가입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미친 대박이죠. 자, 계속 요즘에 미친하니까 제가 욕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좀 자극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이암으로 내가 1년 전에 갑상선 걸렸는데 1년 이후에 암보험 가입하고 전이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했다 1,000만원까지 나오고, 전이암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했다
역시 천만 원 나오고 갑상 전이암으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했다 3천만 원 나오고요. 그 전이암으로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했다 역시 2천만 원 나와요. 이 2년 감액은 뭐냐면 가입하고 1년 미만 시에는 25%, 1년 그 2년 미만 시에는 50%,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전이암 항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비예요. 역시 2천만 원 드릴게요. 전이암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 2년 미만 시에는 50%, 2년 미만 시에는 100%,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금액이 아까도 얼마나 했죠? 3만 5천 원. 그래서 전이암 완벽 플랜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암에 걸린 환자다. 진단이나 입원 수술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전이가 될까봐 무섭잖아요. 1년만 지나고 이 전이암 보험을 가입을 하면 기존에 걸렸던 암이 전이가 됐어도 암 진단, 치료비까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이암 부분 말고요. 통합적으로 넣어 드릴게요. 50세 여성 역시 7만 원. 보험료가 아까 3만 5천 원. 전이암만 넣은 게 3만 5천 원. 이번에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계약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 전이암 진단비, 림프저 전이암 3천, 그냥 특정 전이암 3천. 이거는 좀 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전이암 항암 방사선 1천만 원, 항암 방사선 양 치료비 1천만 원 넣어드렸고, 전이암 표적 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3천만 원, 전이암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이죠 2천만 원 드릴게요. 전이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비 2천만 원 드릴게요. 전이암 항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 50만원 드리고요. 여기다가 내 혈관 질환도 넣어드렸어요. 내 혈관 진단비 1000만원. 내가 2년, 1년 전에 내 혈관 진단받았다. 1년이 지나고 내 혈관 진단비 가입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물론 여러가지 논란성이 있겠지만 질병 코드만 변경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솔직히 좀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질병 코드냐 아니면은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전이암 같은 경우는 전이암 코드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왕염, 기왕증의 암이 나중에 전이가 됐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뇌혈관 질환은 이 통합 뇌혈관 질환이 아닌 이상은 보장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약관 해석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심혈관 역시 I49 기타 부정맥 그리고 I49 제외된 뭐 발작성 빈맥 아니면 심마세도미 조동 이런 부분들 500 그리고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심혈관 주요 심장 염증이에요. 이 부분도 500만원. 심혈관 질환 1000만원까지. 혈중종의 치료비 3000만원. 혈중종의 치료비 특정 심장 질환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험료가 얼마냐? 7만원. 암만, 전이암만 넣었을 때는 3만 5천원이고요. 뇌혈관, 허혈성, 혈중종의 치료비, 여러가지 2대 질병 치료비까지 같이 넣으면 7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근데 우리가 311 보험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암, 뇌혈관, 심혈관 모든 진단을 봤어도 진단 입원 수술만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암내심으로 나중에 진단받아도 보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약관 해석을 봐야 되겠죠? 약관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전이암이에요. 전이암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전이암 최초 1회로 특별 약관에서 림프저 전이암 최초 1회로 아니면 특정 전이암 진단비로 각각 세부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좀 더 깊숙이 볼게요.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보장 개시. 보장 개시는 뭐죠? 진단비 가입하고 보장 개시 이후부터 전이암 확정된 경우에는 전이암 구분, 림프 전이암, 특정 전이암에 따라 각각 최초 1회로 보장을 해준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죠? 원바람 기준이라고 나와있진 않아요. 원바람은 뭐죠? 보험 가입 이후에 암 진단 받고 전이가 돼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원바람은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험 가입 이후에
전이암 질병 코드 C77서부터 C80까지 진단받으면 전이암 진단비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림프전 전이암 진단비 보험금이에요. 림프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림프전 전이암 진단비를 최초 1회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전이암 진단 보험금인데요. 특정 전이암 진단 최초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이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림프의 전이암도 똑같아요. 림프저 전이암으로 그냥 진단 확정되면 나와요. 뭐 기존의 원발암 기준이냐 뭐 최초의 암이 무엇이냐 이런 정말 복잡한 내용은 옛날 약관에 있지 요즘의 약관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특정 전이암 진단비 특정 전이암 진단받은 경우 1년 미만은 25%, 1년에서 2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전이암이라 함은 림프 절 전이암 특정 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자, 전이암 질병 코드는 C77을 말합니다. 특정 전이암은 C78, 79, 80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차성 림프 전이암은 C77이고요. 78, 79, 80은 특정 전이암입니다. 결론은 이 두 개 C77서부터 C80까지는 모두 다 전이암 코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지금 나와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보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전이암 질병 분류 코드만 보면 돼요. 네. 전이암 질병 분류 코드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림프저 전이암 C77.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전이암 C78, 79, 80. 이 모두가 전이암 질병 분류 코드다. 전이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걸리고 1년만 지나면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때 전이암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전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전이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또 암보험도 가입이 돼요. 암보험은 당연히 전이암은 전이암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원발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원발암에도 다른 위암, 췌장암, 다른 보험의 다른 부분에 원발이나 전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